정의당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대책특별위원장 심상정입니다. 국회 앞에 피해자 대책위와 시민사회 대책위가 함께 하는 농성장이 차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장에서 24시간 먹고 자고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하느라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얼굴이 올 햇빛에 그을려 갑니다. 그 얼굴이 타들어가는 마음인 것만 같아서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특별법 논의를 위해 세 번의 국토 소위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말도 안 되는 자세로 요지부동입니다. 국민들의 주거권 보호가 아니라 사기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필요한 보증금 지원 방안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네 번째 희생자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빌라왕 피해자로 선순위 채권자였지만 보증금 3억 원 등 80%가 전세 대출이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서 경락가 60, 70% 수준으로 낙찰을 받아도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전세 대출 채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주장합니다. 제가 발의한 특별 법안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고 포괄적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 변제 적용과 전세대출 채무 조정 지원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최우선 변제는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현재도 소액 보증금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보증금의 대략 3분의 1 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고 우선 매수권 등 다른 지원책을 사용해도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면 최우선 변제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구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기준보다 높아도 일괄 적용하고 적용 시점을 근저당 설정 시기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시기로 변경 적용하는 안을 이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대출 채무 조정은 타인의 부채로 발생한 부당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주 필요합니다. 기존의 개인 회생 파산 절차를 이용해서 채무를 조정하되 이후 겪게 되는 불이익,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산 정보를 신용기록에 남기지 않는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본인 귀책으로 발생한 파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출이 없고 우선 매수권을 활용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정부 대책으로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을 써도 보증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거나 전세대출 부담으로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여력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분들이 가장 절박한 피해자들일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조금 후에 네 번째 국토법안 소위가 열립니다. 여기서 최우선 변제와 대출 채무 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위원회는 정부의 배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당에 요구합니다. 오늘 소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소관 분야의 법안 심사는 상임위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임위 한 명 한 명이 가진 권한입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교섭단체 양당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법안 심사와 논의는 양당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상임위원과 또 상임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양당은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각 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 조정을 한다 해도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또 소위원회 구성은 3당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을 포함한 3당 원내대표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양당이 적당한 면피형 논의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국회는 여기 모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두렵게 여기고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라는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피해자 여러분들 편에 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